안녕하세요. 차량이라고 천천히 알려드리고. 아 예. JTBC. 아 이제 뒤. 알아 성공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친구 안녕. 안녕. 그래. 그래. 아 우리 저기 삼촌이 여기 그 한 끼 줍쇼라고. 왜 이렇게 고분고분 해줬어? 세게 하는 거야. 세게 해. 삼촌 알아? 삼촌 알아? 이름은 몰라. 이름은 몰라. 야. 열심히 할게. 그래. 어이, 김준현 못 알아보네. 큰일이네. 안녕. 어머, 어머. 아무도 이야, 고맙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버님이세요? 예. 예, 아버님 좀 간단하게 좀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아버님, 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긴 아예 개그맨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우리 얘는 후배입니다. 네. 아,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오늘 독서실을 운영하는 나이라 가지고. 아 예.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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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 예. 예예. 예, 예, 예. 예. 아 우리 프로그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딩동댕. 삼촌 나오는 프로그램 제목은? 맛있는 예. 와. 거기 누구 나오는지 알아? 맛있는 녀석들에? 유민상. 아, 유민상 아저씨도 같이 왔어. 유민상 아저씨도 같이 왔어. 나는 어떻게 알아? 맛있는 녀석. 맛있는 녀석, 그렇지. 야, 준현이 이름 몰랐는데 유민상 아저씨 이름 다 알잖아. 그렇지, 유민상이야. 또. 아, 밀렸다. 문세윤. 문세윤. 와, 그렇지. 야, 그래. 일부러 그러면 아, 이 친구 재밌는 친구네. 야, 김준현 대구령. 재화. 우리 그 파기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통화하고. 예, 부탁하지 마시고. 형, 어떻게 됐어? 이제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 지금 이제 통화 중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어머니가 안 될 것 같다고. 아 그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선배 그냥 되게 빠르게 철수하시네요. 이게 노하우야. 여기 걸쳐끌릴 필요가 없어. 아 끝났으면 그냥 바로. 그래? 삼촌 이름이 바로. 김준현이야? 기억하죠? 이 멀리까지 오늘 오셨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건강하시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를 따르면 빨리 나와줘야 되거든. 네. 김준현이만 너덜너덜해진 거야.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죠. 어? 예, 그렇죠. 어?